19년도 3월 18일 지금 12시가 목전에 지금 두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어제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누차 시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 선물 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인데요. 자, 어제 2019년도 3월 18일 날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11시 46분에. 자, 무슨 방송을 녹음을 했는가? 방문안의 스페셜 리포트의 유가 중기 전망, 크라우드 오일을 거래를 하는 사람은 제가 분석하는 이 동영상을 필독으로 하셔라. 자, 이 방송물을 보면 박문환 씨가 크라우드 오일이, 그러니까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할 것이다, 이제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방송 녹음을 한 내용을 보고, 저 방송을 듣고 오늘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크라우드 오일을 매도로 때릴 텐데 브렌트유가 $60를 넘어가면 매도 이야기를 어제 방송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 매도 때렸다가 물타기하고 물타기해서 오늘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 날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급하게 방송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해서 제 카페에도 올렸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여기 보시면 방문안의 국제유가 전망에 대한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이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급등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방문안이라는 사람이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기 전망이다, 이건 중기 전망인데, 단기로 선물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잘못하면 오늘 개미들이 아주 피눈물, 전재산 다 깡통 차는 그런 날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이 방송물을 여러분들은 꼭 필독하셔야 됩니다. 자, 제 분석대로 그러면 오늘 크라우드 오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이 구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지금 크라우드 오일 지금 4월 물이 지금 $59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59달러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선물 옵션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 박문환 씨가 저렇게 국제 유가를 중기로 하락장으로 배팅을 하는 쪽으로 방송을 했다, 저걸 보고 분명히 저 방송을 보고, 아,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 시장이라는 게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휴,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여러분들은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아서 이 불쌍한 개미 투자자들 전 재산이 오늘 다 날아가는 날인데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어제 두 달 동안 유튜브에 활동을 안 하다가 그래도 올바른 지식을, 돈을 벌 수 있는 이 비결을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 먹어야 될 거 아닌가, 써야지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 두 달 만에 급하게 자료를 올렸죠. 저 방송물을 보는 사람들은 오늘
브렌트유가 60달러가 넘었는데 저기에다가 배팅을 해서 크라우드 오일 저 배팅해가지고 오늘 전재산 다 날아가는 날이다.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세상이라고 하는 건 권력의 힘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아, 이런 얘기 또 해야 되나? 아, 참 미치겠네, 진짜. 이게 세상에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적들이 하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제가 험난한 세월을 많이 살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른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아무튼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송물을 여러분들은 꼭 보십시오.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돈을 버는 곳입니다. 근데 지식이 올바른 데다가 써먹어야 되는 그런 지식이어야 내 방송물을 보고, 이거 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아무튼 크라우드 오이 오늘 상방 배팅, 자 뭐야 그 하락장에다가 배팅한 사람 굉장히 힘든 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 59달러를 여러분들 꼭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9달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옳게 돌아가야 되는데,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서 파묻히고 공격받고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는 이 잘못된 세상. 아무튼 제 방송물을 보시는 분은요, 크라우드 오일 제가 어제 녹음했던 내용을 꼭 필독하시고, 이 시장이 험난합니다. 험난한데 험난한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지식이 절대적입니다. 지식이 무기입니다. 자, 저로 인해서 앞으로 나는 선물옵션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다, 재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저희 카페에, 그런 분은 돈도 없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고, 이 판단물 카페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 국민이 모두 주주가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돈 없는 분들, 자금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 이 시장에서 깡통 차고 정말 희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카페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제가 도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카페에 글을 많이 쓰시고 자료를 올리시고 이런 분들 제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뭐글쓸 시간이 없다, 바쁘다, 근데 돈은 있다, 그런 분은 그냥 유료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 비결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재산 증식을 할수 있도록 제가 금융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돈이 있다고 아무나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 선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방송을 보시면은요, 작년 12월 24일서부터 저한테 금융 컨설팅을 받으시는 분은요, 지금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12월 24일서부터 크루드 오일을 매수를 해놓고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박이 터졌겠습니까? 그 컨설팅 비용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단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시오. 자, 나름대로 서울에서 큰 자금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저한테 금융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뭐 금액 같은 거는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큰 자금을 움직이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더큰 돈을 버실 수 있고요.
이 시장에서 실패를 보고, 금융 실패를 보고 지금 낙담하시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이 판다몰 카페에서 자주 제 눈에 띄시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돈을 벌수 있는 소스를 분명히 드립니다. 저희 카페에 이 판다몰 카페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재기하는데 앞으로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상 급하게 오늘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까 몇 달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지표다라는 것만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실패해 보신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방문안의 국제 유가 전망에 대한 주의사항, 이 유튜브에서 직접 보셔도 되고요. 이 판다몰 카페나 아니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오셔서 직접 방송을 들으시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분명히 대박이 터졌을 것이다. 매일 이런 분석 같은 거 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방문한 시의 이 중기 전망을 여러분들을 착각을 해서 오늘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던 사람은 개박살이 날 것이다. 주의하셔라라고 제가 분명히 녹음을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물을 꼭 보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